네, 오후장 지금 바로 주목해야 할 종목 와렌 이상로 파트너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돈 되는 흐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전력 설비와 2차 전지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2차 전지와 전력 설비, 여기 네. 교집합이 되는 또 섹터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ESS, 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여름? 맞습니다. 네. 뭐 6월 달부터 계속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뭐 8월 달까지도 뭐 상당한 이슈를 좀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런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된 이슈인데 뭐 올해도 어김없이 뭐 5월 달, 6월 달 되자마자 또 전력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상시적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개념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전력이 부족할 때마다 사실 ESS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데 사실 전력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전력 과잉에 대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이 부족하면 그 전력이 부족할 때 이 ESS 장치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뺏는다는 개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력이 남았을 때는 다시 한 번 그 남은 전력을 ESS로 옮겨서 채워준다라는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 뭐랄까요? 뭐 통장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윳돈 있을 때 은행에 돈을 좀 맡겨놓고, 네. 그리고 조금 여윳돈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할 때 은행에서 뺏는 것처럼 이게 하나의 은행에 대한 역할하는 것을 우리가 ESS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력 과잉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작년까지 상당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력 부족은 사실 이슈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만 이제 전력 과잉은 이슈가 많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대한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횟수라는 것이 너무 에너지가 전력 과잉이 되다 보니까 너무 이거를 100에 대한 힘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말고 50으로 낮추자 해서 일부러 제어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이제 132회가 적혀 있고 2023년도 6월 달까지 133회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나는 것 같네요.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전력을 제어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쳤기 때문에 전력을 제어하는 구간이 더욱더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제주도라고 하면 흔히 이제 재생에너지가 대단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이 제주도는 이런 전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한데 문제는 이제 전력이 과잉되다 보니까 그만큼 전력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왜 하필 제주도는 이렇게 많은 제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원전이라든지 또는 이제 화력발전을 통한 부분에서는 ESS가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발전을 돌릴 때마다 전력이 생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자연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 수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놓고 오늘은 태양광이 정말 많은 날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일기예보도 계속적으로 틀리는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장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ESS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이제 전력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풍력이라든지 또는 태양광 또는 바이오매스 발전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전력이 생산되게 되면 이것을 ESS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뭐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는 EMS가 여기 ESS 개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개념에서 전력이 필요할 때마다 전력망으로 공급을 하고 이게 공급이 되는 곳에 우리가 변압기를 통해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정용이라든지 산업용으로 빠지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재롱전기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재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력 설비 관련된 기업으로 많이 유명한 기업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국토를 봤을 때 호남 쪽에서는 전력 과잉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경상도 쪽에는 전력 부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 자체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재령전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이런 ESS에 대한 국산화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 기간에 보면 이런 변압기 관련된 이슈가 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를 지하 밑으로 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지하로 내릴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 재룡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상승 자체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신고가 움직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뭐 재룡전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력설비 관련주 모두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업으로 이렌텍이라는 기업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과거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우리가 삼성 SDI의 그 배터리를 납품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 SDI의 우리가 이 이렌텍이 ODM으로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재 ESS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된다면 현재는 상당한 낙폭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7,580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다시 한 번 더 반등 추세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 ESS라고도 하죠. 그만큼 주목받고 있는 ESS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익률 탑5 한번 확인을 해보죠. 오늘 새로운 종목은 없고 순위상의 변동만 있는데요. 이거 말고 FST가 지금 신고가를 장중에 또 네. 경신을 해서 그거 좀 AS 부탁드릴게요. 뭐 FST도 우리가 수익률로 70%까지 찍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시간이 3개월 지체 넘었기 때문에 종목이 이제 빠지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FST도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세 상승으로 넘어가는 기업들은 꾸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상기를 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최근 보면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은 그 분위기를 좀 더 타고 갈 때가 많고 대신에 이제 밑에서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한번 급등한 다음에 이제 빠져버리는 종목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보면 FST 충분히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봐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강하게 흐름 타는 종목이 더 잘 간다. 그래서 그런 흐름 네. 잘 타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의, 사실 네. 항상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 된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서 있는 말에 타자 했는데 서 있는 말은 계속 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은 좀 더 달릴 수 있는 말에 우리가 올라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궁금하거든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사실 이제 이번 주는 또 CPI가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 개별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타바이오메드라는 기업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힘든 기업입니다. 대신 이제 어디서 보냐면 이제 치과에 가면 우리가 뭐 사랑니를 뺐다. 네. 그러면 사랑니를 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그쪽에 밥풀이 걸려요. 그래 밥풀이 걸려가지고 밥풀로 인해가지고 여기 이제 음식물이 계속 끼는 이물감을 느끼게 되는데 위험하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촘촘하게 실 같은 거랑 치과용 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삭히는 재료로 쓰게 되는데 그런 치과용 재료를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이 메타바이오메드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들어서 이런 덴탈 의료고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 수출 물량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가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1차는 5,700원,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